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한번 쳐주세요. 뭐하세요? 드라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제목이 비밀과 거짓말. 역할이 뭔지 아세요? 관제탑 버스킹하는 남자. 살다 살다 드라마도 찍어보냐. 와 진짜. 근데 이게 또 드라마가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 또 섭외가 왔었어요. 배역이 뭐였을 것 같아요? 그냥 방송이라니까요. 축구 해설가. 좋은 것 같아. 왜냐하면 어찌됐든 축구 해설가 본다는 것은 축구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 연기력을 인정하는 그건 아니고 뉴스 나왔지, 예능 했지, 스포츠 했지, 생방송 해봤지, 드라마 찍지. 이제 또 TV 광고만 하면 됩니다. TV 광고. 아 진짜 그 정보로 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맞다니까. 18, 19, 20 정말 잘 됐고. 근데 그 이후로 안 된다는 소리니까 아 바짝 당겨야겠다. 이게 뭐야? 태국 전통 옷인데 이거 입고 합니다. 아 미치겠네. 15번 한 것 같아. 아니다. 20몇 번 했지? 어, 진짜. 아, 너무 힘들다, 진짜. 아, 너무. 아, 관제탑 진짜 괜히 만들었어, 진짜. 형, 빵 거기서 왜 나와? 알겠습니다, 스탠바이! 롤! 야, 물 좀 하자. 물. 요새 따라 월크인 조우직이에요 진짜로. 왜냐면 탱구 저 새끼도 드라마에 출연했거든요. 나 따라다니는 게 행운이야. 솔직히 럭키야. 내가 존나 웃긴 거 알려줄까? 탱구가 이제 촬영이 없는 줄 알고 저는 탱구야 나 촬영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멀리서 찍고 있어. 근데 이제 감독이 바로 밑에 분이 너 저 빨리 준비해야지. 근데 탱구가 거기서 저는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새끼도 존나 소심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아 네네네 그 와중에 또 저는 그냥 아 저는 감스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 네네네네 이 새끼 존나 웃기다니까 진짜. 탱구 럭키가이야.